또 저희한테 제보하실 게 있으세요? 제가 원래는 이 직장 전에 이제 스키 강사로 일을 해보냈어요. 운동하셨구나. 이렇게까지 몸이 불진 않았는데 감독님을 만나고 1년 동안 다른지 먹고 다른데? 하면서 지금 경이로운 숫자로 몸이 불어가지고. 야, 얘 거짓말하고 있네. 야, 얘 거짓말하고 있네. 원래 처음부터 이랬잖아. 혹시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MSG 조금 쳐서 25kg 정도 들었습니다. 25kg 쪘네요. 아, 이게 여기 들어오기 전에 먹었나 보니까. 얼마나 먹었어요? 잘 먹죠. 이제 1년 됐거든요. 이게 고민이에요, 지금. 야. 맞죠, 맞죠. 아니, 화보 촬영도 요즘 너무 멋있어. 나도 화낼 줄 알아. 귀여워. 그러니까 길이 좋다. 매니저가 귀여워. 네, 근데 우리 주혜 매니저가 기리보이를 너무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야, 이 옷을 언제 입었지? 세리 감독님 생활 밀착형 매니저도 주혜라고 합니다. 엄청 밝으시다. 엄청 귀여워요. 생활 밀착형 매니저는 뭐예요? 감독님이랑 자는 시간 빼고 늘 계속 같이 붙어 있어요. 네, 모든 걸 같이 합니다. 아침부터 흥이 엄청 많으신 것 같던데 원래 좀 흥이 많으세요? 네, 제가 원래 안 그런 척 하면서 할 건 다 하는 그런 편이어가지고. 기분이 좋아진 얼굴이야. 같이 웃게 돼. 해피바이러스. 네. 저 저희한테 제보하실 게 있으세요? 제가 원래는 이 직장 전에 이제 스키 강사로 일을 해보냈어요. 운동하셨구나. 이렇게까지 몸이 불진 않았는데 감독님을 만나고 1년 동안 다른지 먹고 다른데? 지금 경이로운 숫자로 몸이 불어가지고. 야, 얘 거짓말하고 있네. 야, 얘 거짓말하고 있네. 원래 처음부터 이랬잖아. 혹시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MSG 조금 쳐서 25kg 정도 들었습니다. 25kg 쪘네요. 아, 이게 여기 들어오기 전에 먹었나 보죠. 얼마나 먹었어요? 잘 먹죠. 이제 1년 됐거든요. 이게 고민이에요, 지금. 맞아요. 드디어 밥 먹으러 가요. 배고프시죠? 뭐야, 혜린이? 혜린이? 어? 혜린이 누구야? 뭐야. 혜린이가 누구죠? 선배님, 선배님. 누구야? 안녕하세요. 야, 너 왜 이렇게 춥게 입고 다녀? 추워 보여요? 완전. 괜찮은데 목도리 있잖아요. 거짓말. 안녕하세요. 감독님 스케줄을 관리하고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매니저 김혜린 실장입니다. 총괄 매니저님? 스케줄 실장님. 제가 발음이 아니고 스케줄 리뷰를 한번 해드리려고요. 지금까지 정리된 거. 뭐 또? 바쁘시니까 휴대폰 꺼내서 빨리. 일정 임무 사서자 보고. 나는 아니야. 이번 달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 아니야, 감독님 그런 거 아니야. 야, 2월 달 스케줄 벌써 다 찼는데 뭘 또 해? 3월 스케줄. 리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 3월 달도. 야, 너 3월 달 뭐 이렇게 많이 넣어놨어 또? 아니에요. 원래 있던 스케줄들. 고정적인 스케줄. 원래 있던 스케줄들이고 빨리 휴대폰 꺼내줘서 이 스케줄은 추가를 해주세요. 3월 건데 왜 지금 하라고 그래? 감독님 안 그러면 다른 개인 스케줄을 또 하셔야 될 수도 있잖아요. 더블 스케줄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큰일 나는 그런 스케줄.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는데. 야, 또 있어, 잠깐만. 스케줄이. 줘봐. 야, 너 내 거 내려줄게. 일로 와봐. 저 감독님 만나다가 퇴근시키시는 거예요? 아, 너 쉴 때 됐어. 저희 이제 만난 지 5분밖에 안 된 것 같아. 아, 너무 일 많이 하니까 너 좀 쉬어도 돼. 여기서요? 서봐. 아, 여기. 아니, 빨리 진짜 뭐야? 지금 퇴근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내리지 말라고. 진짜 내리는 거예요? 네. 지금 10분 전에 왔잖아. 오늘 일 걱정하지 너무 좋다. 아니, 빨리 괜찮아. 쉬라고. 알았지? 감독님. 일단은. 아니, 일단 제가 또 찾아뵐게요. 빨리 푹 쉬어. 또 봬요. 다음에 봐. 네, 감독님. 안녕히 가세요. 안녕. 저분은 그냥 드라이브 한 거래, 10분 동안. 어? 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드신다. 감독님. 뭐야? 야, 너.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공포용이에요? 아니, 동선을 알고 계시겠지. 그렇죠. 왜냐면 이게 제가 스케줄 그렇지. 하는 게 있어서 그거 하러 이제 나가는 중간에. 깜짝이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빨리 나 기억, 난 진짜. 감독님. 저 못하고 왔냐? 뭐야, 쟤? 제가 감독님 스케줄 다 알잖아요.
같이 밥 먹으러 왔어. 야, 쉬라고 할 때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응, 왜 안 쉬는 거야? 오늘 일단 맛있는 밥을 먹어요. 와, 뽀미 옥수수 수프 이런 것도 있네요, 이제. 저는 항상 먹는 거. 치킨 바스 대군들 하나. 아, 진짜 맛있겠다. 4등에는 먹을게요. 저는 산라탕 먼저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마파 덮밥을 먹을게요. 마파 덮밥? 네. 이게 새로 나온 거 맛있었어. 아, 멘보샤도 멘보샤도 하나 주실래요? 멘보샤. 저희는 2,400 별째 도와드릴 게요. 감독님, 뭔가 너무 많이 시킨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시킨 우리? 원래 먹던 거 하나 시켰는데? 야, 너 되게, 너 퇴근하라니까 왜 굳이 와서 또 그래? 밥이라도. 그래, 밥 먹고 퇴근해. 알았어. 밥은 먹고 퇴근해. 배고프다. 너 밥 안 먹었어? 어, 아침은 안 먹었고. 이제 먹어야죠, 점심. 주말에 좀 쉬라고. 나오지 말고. 그게 연애를 하라니까, 니네. 연애를 하면 이럴 일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런가? 같이 해야죠, 감독님. 감독님이 먼저 선두로 한번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한번 찾아볼게요. 야, 연애가 스케줄 이렇게 잡는 연애할 시간이 없어. 아니, 감독님. 네. 연애를 하신다고 하면 있는 스케줄 제가 빼드리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죠. 필사적으로 쉬시려면 연애를 해야지. 시간을 비워놔봐, 내가 찾게. 연락하고 계시고 이러신 분 있으신 거 아니죠? 저희 있어. 모르게. 어? 마음이 아파. 저렇게 말하면 없는 거거든. 진짜 아니면 안 빼드릴 거예요. 가짜로 하시면은 안 빼드릴 거예요. 있을 거야, 있을 예정이야. 아이스 예정이에요. 미리 빼놔, 시간을. 아우, 맛있겠다. 아우. 우와. 탄수육처럼 해가지고. 네. 와, 멘보샤. 멘보샤도 미니 사이즈인데? 완전 귀여운데? 아우, 냄새가 난리야. 아니, 살았다고. 저는 이게 너무 좋아. 좋아. 아, 여기 살았다.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맛있겠다. 오, 이거 차오미엔. 언니, 저기 들어가. 이거 완전 아메리카노식 차이나 푸드인데. 와. 많이 시켜도 별로 안 시키네. 이야. 맞아요. 이렇게 시켰어. 너무 좋아. 일단 먹어봐요. 최선물. 해산물은 괜찮잖아요, 감독님 먹어도. 해산물 잘 안 찌지? 응. 계란도 안 돼. 맛있으면 0 칼로리라고 할 수 없네. 그럼요. 난 몸삼각해서 두부 시켰으니까. 두부. 아니, 간이 저렇게 센데. 단백질. 맛있네. 아, 볶음면 이거 맛있겠다. 어, 이거 너무 맛있겠다. 주혜가 제일 좋아해. 아, 훌륭해. PT쌤한테 보냈어? 아니, 아직 안 보냈어요. 사실 솔직히 이런 거는 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아니, 다 먹고 나서 몇 개만 보내면 되지. 아니, 다 보내요. 이게 먹는 거네? 이제 휴대폰 안 봐야겠다. 좀 되면 쌤이 적응하실 만도 한데. 그러니까요. 우와. 냄새로. 아, 맛있겠다. 몸에서 쫙쫙 받겠다, 저거. 저것도 다 다이어트식인 거죠, 그래. 다이어트는 아니고 기분 좋아지. 가끔 착각해갖고 밥이 나와.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요. 잠깐만, 전화 왔어. 네. 선생님. 식사 중이에요? 네. 아니, 제가 지금 잘못 본 건가요? 아니, 사진 잘못 보내신 건가요? 네, 그게. 아니, 중식을 드시면 어떡합니까? 점심인데? 점심인데? 점심이잖아요. 아니, 점심 중식은 과하죠. 저녁보단 점심이 낫죠. 그러니까 야식으로 먹을 수도 있다고. 고기 먹기로 했잖아요, 고기. 아, 중에 여기 그 탕수육 같은 거 돼지고기 있어요. 그래도 주에는 해산물이 섞인 누드를 먹고. 제가 저번에 식당을 갔는데 이렇게 여쭤봤어요. 감독님, 고기, 양고기를 먹으면 어디가 좋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 일단 단백질이니까 몸이 좋아. 아우, 저 그리고 단백질. 감독님, 그러면은 햄버거랑 피자는 어디에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먹으면 기분이 좋아. 기분 좋아.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더 맛있어져요, 음식이. 되게 행복해 보이세요. 몸이 이렇게 부럽지만 심적으로 너무 행복해요.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해. 뭐 와서 안 불었어요. 똑같아. 아니, 초기 사진을 우리가 봤잖아요. 아니에요. 그 옛날 사진, 저도 몰랐던 사진이에요. 아, 그래요? 주의 안 돼. 세련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얘는 뭐 하실 거예요? 왜 궁금해? 그냥 쉬어. 야, 쉴 거야.
그래서 내일 쉬는 날이니까. 집 밖에 안 나갈 거야. 집에 계실 거예요? 우리 집에 TV 없으니까 감독님 집 가서 TV 볼까요? 그러니까. 집에는 TV 가져가라. TV 가져가라. 감독님 그렇게 저희와 함께 보내기 싫으세요? 난 너무 많이 보내서 그래. 야, 가족보다 애인보다 더 많이 보는 게 너희들이야. 볼수록 정이 들죠. 그냥 같이 보내는 게 좋은 거 봐요. 거리 두기. 약간 여보세요. 박세리 씨랑 같이 있는 게 좋은 거 봐. 남친 사이 연간의 거리 두기였는데 너네는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 올해 목표는 연애하기. 그러니까 시간을 빼, 니네가. 셋 다 연애하기? 망고랑 연애하겠다. 아, 망고. 아니네. 근데 세 분끼리 같이 다니면 연애 힘들 것 같아. 너무 즐거우니까. 저도 항상 직원들한테 고마운 게 이렇게 즐겁게 항상 해요. 네, 근데 보는 사람도 너무 즐거워요. 오늘 저녁은 건강하게. 그렇지. 오늘 운동을 했으니까. 보자, 보자. 뭐가 있나. 너네 뭐 먹고 싶어? 여기 봄말 미역국. 어, 야. 이거 먹어야 돼. 제주 무늬 오징어. 이거 오, 오징어 중에서 가장 고급 오징어, 무늬 오징어. 근데 되게 비싸다. 저 이렇게 비싼 거 먹어도 돼요? 내 월급에서 제외할 거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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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딱새우 하나고요. 무늬 오징어. 딱새우야. 딱새우. 성게력 사이즈가 얼마나요? 사이즈가 세 점 나와요. 큰 걸로? 네. 이건 너무 작다. 그럼 세. 하나씩 주세요. 네? 네? 성게를 인당 하나씩 주세요? 세 점씩. 1인 1판? 우선 두 개 주세요, 그러면. 네. 두 개 주시고 이거 같이 특대 하나 주세요. 나머지 먹다 저게 또 시킬게요. 알겠습니다. 저 얘기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왜? 근데 장어를 뭐 몇십만 원어치 먹었다고. 진짜? 진짜요? 아, 장어가 컸어. 얼마 나왔어? 한 장어도 둘이서 80만 원 나왔냐? 절대 이런 건 샛날 없이 다 시키는 거지. 진짜 맛있어요. 운이 나왔어. 오케이. 맛있겠다. 여기는 성게알이나 아보카도랑 같이 먹네. 아, 맛있겠다. 성게알 안 맞는데 왜 많다고 하셨어요? 내가 딱 봐도 생각은 안 클 것 같은데 크다고 해서. 하나 추가해주려요? 네, 하나 더 주세요. 내가 봤을 때 하나 갖고 안 돼. 아니, 성게는 충분해요? 넉넉해요? 네. 오케이. 이분 딴 데 가서 못하겠다. 왜 가끔 더 있어요? 그럼 아, 이제는 뭐, 아, 재료소지. 응, 없다. 그러면 재료소지. 이걸 많이 갖다 놓을 수 없거든요. 감독님. 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 복지가. 진짜 좋다. 나 이 회사에 들어가서 매일 하고 싶다. 오케이. 오늘 먹어볼게요. 여기 야무져요? 응? 여기가 야무져요? 어, 진짜 맛있게 맛있다. 포장. 난 은유 올려야 돼. 정했어, 은유로. 오늘 이제 은유 없겠다. 오늘 은유로. 토요일 밤이지. 이걸로 토요일 밤에는 위로를 받아야겠다. 은유를 많이 먹으면 배탈 나거든? 배탈 내 생각 먹어. 그냥 먹어. 감독님 배탈 나신다는데. 괜찮아. 내일 쉴 거니까 화장실 가면 돼. 아, 쉬면서 이제 화장실. 우와, 우와. 진짜 맛있게 왔다. 포장. 제일 맛있네. 행복해. 속이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알을? 이 정도 사이즈를 먹어야 진짜 고소하고 진짜 제대로 성게알 맛이 나요. 시킨 거지. 아, 이 클래스가 세계적 클래스가 너무 다르다. 아니 이 우리는 이게 상견례나 뭐 진짜. 에이 무슨 상견례 잘해요 이게. 우리가 뭐라고 상견례에서 먹어요. 뭐. 이 정도 양을 먹어보는 거야. 평생 한 번, 평생 한 번. 여기 지금 다 엄청난 분들이신데 뭐. 우리 하나를 하나를 먹어요. 이제 20주년 때 먹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너무 빨리 드신 거 아니에요? 우선 맛만 봤어, 맛만. 아, 맛만. 아직 시작 안 하셨잖아요. 이모님 이거. 하나 더 주세요. 네. 아, 내가 이거 주셔서. 이걸 서울에서 먹을 수 있다고? 어, 있어요. 아, 석화, 석화. 야, 여기 맛있겠다, 여기. 어, 나 무늬 오징어에 무슨. 뭐에 찍어 먹는 거예요? 아, 내장에 찍어 먹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식감이 장난 아닌데? 와, 엄청 이렇게 얘가 막 찰지냐? 와, 이 무늬 오징어가 보통 시즌만 잠깐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먹고 싶은데 못 먹었는데 있더라고. 진짜 무늬 오징어 식감 대박이다. 이게 보통 우리가 먹는 오징어, 회도 되게 단맛이 나거나 그럼 굉장히 달지? 찰진 맛 때문에 씹으면 씹을수록 더 맛있네. 기가 막혀. 그래서 이걸 잡아서 먹어야 돼. 이렇게 먹으면 가격만 비싸면 못 먹어. 잡고 가야겠다. 응? 그치? 되게 조그마하다. 어때요? 아~ 저기 손실장이랑 다시 한번 나가야 돼. 손실장 너무 미안하다. 난 만 원을 잘 안 넘어가거든. 난 진짜로. 또 성게 추가 주문했어. 또 나와. 와~ 아니, 뭐야? 1인 1 성게는 시켰는데 또 시켜 먹고 이제 전 제가 두 번째. 제가 좋아하는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역시 일하고 나서 먹는 밥이 맞아. 네. 하루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 보상 받는 거니까 좀 더 맛있는. 오예 왔다. 오셨네요. 아니 냉장고야? 와, 아니 뭐가 이렇게 커? 아유 나도 먹고 싶어. 달라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이게 진짜 제주도 가서만 먹을 수 있잖아요. 어. 맞아. 근데 여기에 이 통갈치가 있다고 해서 갔어요. 어, 배고프다 갑자기. 어. 야, 이거 기름진 게 되게 맛있어. 기가 막히네요. 내가 우리 손 실장 데리고 제주도 갑니다. 고소한데 부드럽기가 말할 수가 없어. 맛있어. 아, 맛있겠다. 야, 아 맛있겠다. 야, 너네는 좋은 가시 그게 찌개랑 올려갖고 먹으면 뭐가 다르냐? 그냥 한 가지 이제 꽉 차서 먹어야지. 좋은 걸 이렇게 먹으면 아 냉동을 먹지? 혼났다. 말 다시 하자. 초밥 초밥. 갈치 초밥. 한 가득. 아우 맛있겠다. 맛있다. 근데 왜 안 드세요? 그래서 야 나는 너네 왜 운이 난 두 판째 먹었어? 뭘 다 드셨어요? 성게만 먹어. 당근이랑 저 야채는 절대 건들지 않네요. 저 성게만. 네. 아주 다 덜 먹었는데. 아, 진짜 너무 배불러요. 감사합니다. 와 진짜 배불다. 집까지 걸어가야 돼. 야 이게 어느 직장이 이게 말이 되네? 많이 못 먹은 거지 내가. 아 너무 잘 먹었다. 마무리가 좋네. 마무리가 하루가 열심히 달려온 우리를 위해서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가자 빨리 가자. 다 먹었다. 가자. 감사합니다. 아니 맥기니 어쨌든 진심이신 것 같은데 회사에 식비 제한은 없는 거죠? 전혀 없어요. 전혀? 네, 전혀 먹고 싶으면 없어요. 먹자. 네. 원래 있잖아. 먹을 때 제대로 한 끼를 맛있게 먹고 절대 끼니 같은 거 오면서 안 굴렸으면 좋겠다. 근데 직원들이 일하다 보면 작도 사무실에서는 또 밥을 제일 안 먹더라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들어오면서 면접을 볼 때도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음식에 대한 것도 좀 꼼꼼히 물어봐요. 아 진짜요? 못 먹는 거 있어요? 그런데 음식 질문 신선하다. 뭐 잘 먹냐 이런 거. 맞아요. 그러니까 뭐 못 먹는 게 있냐, 알러지가 있냐. 근데 음식에 대한 뭐 다른 뭐가 있냐. 왜냐면 같이 다녀야 되니까 음식에 문제가 있고 못 먹는 게 있고 약간 뭐 그렇다 그러면 솔직히 불편해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일을 되게 잘하는데 입이 짧아. 깨작깨작. 그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럼 바로 매니저 될 수 있겠지. 난데. 바로 실장 선배. 뭐 대충.